안녕하십니까. 법구경 법구비경 제 111회차 서길구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법구경 제 27 봉지품에 대해 살펴보는데 오늘은 1장에서 6장에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봉지품이란 무엇일까요? 봉지품자 해설도의 법기덕행위요 불용 탐친이라. 봉지품이란 바로 도의를 해설을 해서 법에서는 덕행을 귀하게 여기고 사치스러운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옛날에 살찬이거니라라고 하는 장로 바라문이 있었어요. 그는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500여 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요. 자신의 지혜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철판으로 자기 배를 두르고 다니는가 하면요. 부처님의 출연에 대해서 늘 시기와 질투가 그치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내가 오늘 부처라고 하는 자를 찾아가서 깊고 묘한 이치를 물어서 그에게 할 말을 잃게 해주겠노라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기원정사로 찾아갔어요. 기원정사에 가서 부처님께 여쭈었죠. 어떤 일을 도인이라 하고 어떤 일을 지혜롭다 하고 또 어떤 일을 장로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잘 풀어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자 부처님께서는 개송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호경도자 불경어리오 유리무리 부욕프록이라. 경법과 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익을 두고 다투지 않나니 이익이 있거나 이익이 없거나 욕심이 없으면 현혹되지 않느니라. 성인호학이요 정심이행이라. 용해보해요 시위위도라. 배우기 좋아하는 일을 항상 돌보고 올바른 마음으로 법답게 행을 하며 보배로운 지혜를 보호해 지니니 그러한 사람을 바로 도인이라고 하느니라. 소위지자 불필편은요 무공무구 수선위지라. 이른바 지혜로운 사람이란 꼭 말을 잘해서가 아니다. 겁없고 두려움 없이 선을 지키는 사람들이니 그런 일을 일러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하느니라. 봉지법자 불이다은 수소소문 신의 법행이요 수도불망 가위봉법이라. 법을 받들어 지니는 사람이란 말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법을 들은 것이 아주 적다라고 하더라도 법의 의지에서 몸을 닦아 행을 하고 도를 지켜 있지 않느니 그를 바로 법 받드느니라 하느니라. 소위 로자 불필연기요 행숙발백 창우이이라. 이른바 장로라고 하는 것은 꼭 나이가 많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 주름이 주고 또 머리가 희어도 어리석고 용렬할 수가 있는 것이오늘 위회 제법 순조자인요 명원청결 시위장로라. 진리의 법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조순하고 인자한 마음 지니며 밝게 통달하여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바로 장로라고 하느니라 라고 했는데 살찬이건 장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자, 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또 부처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전등록에서는요, 좋은 일은 문 밖을 나가지 않고 나쁜 일은 천리를 간다라고 해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 좋고 나쁨을 내려놓는 그런 역할을 기원 드리면서요,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SIB 불교 교육 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11회차 석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